네, 오늘 관련 뉴스 보면서 현대 사무중공업 또 수주 소식 들었는데요. 뭐 보니까 1분기 지나기도 전인데 벌써 뭐 연간 목표치를 60% 이상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기저효과도 있을 것이고 물류난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조선업에 있어서는 좀 호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 기자재로 좀 구체적으로 보고 계신 이유가 듣고 싶네요. 네. 조선주 업황 자체가 최근에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게 LNG 수주라든지 다양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서 기자재를 사실은 지금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인식이 되는 시기가 기자재보다는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일단 리포트 발간된 근거를 가지고 보자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매출 인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네. 되고 있고요. 조금 빠른 기업들은 4분기에, 요번 연도 4분기에 매출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기자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부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품이 필요하게 됐을 때 매출 인식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조선 기자재이기 때문에 조선 업황이 호황일 때 기자재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매출 인식 자체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조선주보다는 저는 조선 기자재 쪽에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업종 특성상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실적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하지만 기자재 쪽은 그보다 좀 타이밍이 빠르다라는 의견 내서 조선 기자재를 좀더 눈여겨보신다는 말씀이셨는데, 자, 그러면 관련 종목들도 좀 기술적인 분석도 하면서 업황 이야기 좀더 해보죠. 일단 기자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크라이나 사태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어찌됐든 미국이란 국가 그리고 러시아란 국가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란 국가에서는 파이프를 통해서 가스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배에서 운반을 해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LNG 운반선 수주가 미국에서도 이제 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조선 기업들의 수주가 이루어진다면은 물론 기자재도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매출 인식이 빨리 되는 부분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LNG선 수주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이 될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양 플랜트도 사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국제 유가 자체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양 플랜트 산업은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기존까지 안 좋았는데 국제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는 업황 자체가 해양 플랜트도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70달러 이상이 됐을 때, 배럴당 70달러 이상이 됐을 때 우리 해양 플랜트에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 유가 자체가 100달러 부근까지도 근접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 회복도 기대가 된다. 이러한 점을 좀 꼽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다양한 종목들 가운데서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또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종목들은 기자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자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페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엔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양한 기자재 철강이 될 수도 있고 철판이 될 수도 있고 네. 다양한데 이 중에서 엔진 관련주를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자동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엔진이 고장 나면은 자동차도 갈수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엔진이고, 그리고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엔진 관련주들을 오늘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엔진 관련주도 한 종목은 아니실 텐데요. 몇몇 종목 좀더 살펴보면서 그 어떤 주가의 추세의 어떤 흐름 패턴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일단은 HSD 엔진도 있고요. 그리고 네. STX 엔진도 있고, 뭐, 네. 인하전공, 케이프, 다양한 종목들이 네.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STX 엔진부터 볼까요? STX 엔진을 한번 살펴보자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일자에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더 올라간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재 업종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가총액 적은 친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반응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STX 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자재 업종을 최근에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모멘텀을 더 따져봐야겠죠. 안정성과 모멘텀을 따져봤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도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최고로 선호되는 종목을 또 찾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HSD 엔진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HSD 엔진. 요 네. 종목인데요. HSD 엔진을 제가 조금 꼽는 이유는 엔진 관련주 선정한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조선 기자재도 있지만 선박의 가장 중요한 심장 역할을 핵심, 하는 엔진이거든요.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왜 1등이 아니고 2등짜리를 갖고 왔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2등짜리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사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이 불발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불발될 경우에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이슈지만은 오히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가 HSD 엔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요 매출처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대우조선해양이 만약에 합병이 됐다 했다면 현대중공업이 그 수주를 그냥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HSD 엔진이 주요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출을 빼앗길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불발이 되면서 오히려 호재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HSD 엔진 입장에서 주요 매출처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위기예요.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HSD 엔진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점유율 자체가 2등까지 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 자체가 중국 업체 발주량 플러스 대우조선해양 수주까지 이제 가져가게 된다면 매출액 파이 자체가 커진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 추진 엔진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 게 눈에 띈데요. 요 기술력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력이고 그리고 만들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다른 엔진 업체들 그냥 일반 메이저 엔진 업체들이 아니면은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조차 잘 해주지 않아요.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이런 수주 물량을 따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기존의 디젤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은 발주 수량이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디젤과 LNG를 같이 쓰는 이중 연료를 가진 이런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러한 매출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언급하신 종목들 살펴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급등한 종목도 있고 근데 실적을 또 살펴보면 지금 HSD 엔진이나 또 STX 엔진 이런 것보다 케이프가 그래도 좀 양호한 어떤 실적들을 좀 보인다. 이런 게 좀 포착이 되거든요. 좀 이런 실적 측면에서는 HSD 엔진 좀 상승 나아질 양호해질 어떤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 수주 잔고 자체가 사실은 HSD 엔진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전에 7천억, 8천억 쌓여져 있던 수주 잔고 자체가 1조 2천억 정도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얼마만큼 증대되는지 그리고 주가의 위치를 따져봤을 때 상당히 매력 있는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러면 HSD 엔진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예,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가 자체는 이제 9,400원 이하 부근에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9,500원을 살짝 돌파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은 지금 시장 하락 여파에 의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격 구간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9,400원 이하 요 구간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자체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이라고 감안을 해가지고 11,000원 그리고 손절가 부근은 이제 전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00원 부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HSD 엔진 그래 급등할 때는 분명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몰리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쪽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는 맥머니의 전병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